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베스트셀러 작가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했죠. 네, 왜 그 항상 남을 재밌게 해주는 희극인들이 집에 가면은 가장 목뚝뚝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과연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나 궁금해요. 네, 우리 원장님 뭐 워낙 음식 조절 잘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건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가끔 드시기도 하고 이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먹죠. 몰래 드시죠, 몰래. 아, 몰래까지는 아니, 아니고. 몰래까지는 아니고. 왜냐면요, 이 조한경 원장님 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도 제가 어떻게 아는 분이 네. 그 카톡에 와가지고 아 조한경 원장님 그 유튜브 그 팬이라고 햄버거 먹는 거 봤다고. 네, 막 소시지 먹고 이러고 다 먹고 봤다고. 있더라고. 몰래 드시죠? 아니 근데 이제 네. 정말로 그 드신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우리 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럼요, 좋은 거 알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내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하는데 먹는 게 이게 중요한 역할을 끼쳐서 내가 몸이 이렇다는 걸 인지하는 것과 네. 그렇죠. 그거조차 모르는 게 다른 거지. 저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먹을 거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네. 먹는 거랑 관련이 있고. 네. 당뇨, 고혈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먹을 것부터 살펴보고 돌아보는 이런 자세를 제가 강조하는 거지. 가공식품은 다 나쁜 거고 사라져야 되고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잘 안 들어서지 그 의사분들도 뭔가 처방하실 때 항상 운동하시고요. 네, 그렇죠. 식사, 그렇죠. 식사. 좀 더 네. 내추럴하게. 네. 좀 더 드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근데 우리 그 파트를. 다 잊어버리죠. 아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얘기를. 네. 약만 기억하죠. 약 먹는 그러니까. 시간만 기억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정말 중요한 건, 그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그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약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먼저인데 그게 뒷전으로 네. 밀려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순서는 그게 먼저죠. 네,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바보야 행복하냐 뭐 이런 건데 뭐였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을 뽑았는데 네, 뭐예요? 네. 네. 바보처럼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길. 바보처럼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길. 한 다섯 가지 몇 가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거를. 좋습니다. 바보처럼 네. 살면서 불행해지는 길. 네, 바보처럼 네.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길. 네. 한 다섯 가지 우리가 흔히들 근데 꽤 많이 하는 것들. 네네. 첫 번째가 남들한테 어프로벌,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프로벌이라는 단어 뜻이 이제 뭐 허락도 있지만 인정받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뭐 물어보고 허락받는 이 뜻이 아니라 네네네. 인정받는 거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거. 남들의 눈에. 근데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좋은데,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그거를 쪽팔려 한다거나, 이제 불행을 느낀다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 그렇죠. 왜 인정받고 싶은 심리는 다들 있지만, 네. 있지만. 그치만, 인정,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좋은 대학을 가는 목적 자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하나 들은 것 뿐이지만,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그렇죠. 내 마음을 따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당장 인정할 수는 쉽지 않다고. 네, 쉽지 않아요. 남들 다 저기 가면 부러워하고 좋다고 하는 거. 그래서 걸. 우리가 불행한 네. 거죠. 그 불행하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네. 인정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네. 인정받기가 어디 쉽나요?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않죠. 그렇죠. 네. 네. 내 자신을 못 산다고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네. 남 탓하는 거.
이게 나 자신이 이게 희생되었다, 희생양이라고 되뇌이는 그런 태도가 네. 피해 의식이 있어요. 네.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 근데 그래야 좀 없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자신은. 것들을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 거.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네. 기분이 되게 상했어. 기분이 뭔가 안 좋으면은 네. 이게 내 안에 있던 과거의 경험이 됐던 내 고정관념이 됐던 내 안에서 내 생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나 때문에 그 화가 나든 뭐 마음이 상하든 아무렇지도 않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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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는 거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면 불행해질까요? 이게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내 삶이 처한 주변 상황이나 사회적인 성공의 정도가 이게 나랑 상관없다는 태도잖아요. 바꿔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탓을 돌릴 하는구나. 사람만 찾는 건데 그게 아, 쉽죠. 아, 쉬운데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나 동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후보잖아요. 항상 그렇죠. 행복하기 쉽지 않죠. 제가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안 이렇게 살죠. 안 살았죠. 이렇게 안 살았죠. 아,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고 내 이렇게 일생을 이러고 산다. 아 이건 다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아버지 탓이에요. 근데 뭐 꼭 가까운 사람 아니고 뭐 정치인을 탓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가면 우리가 특정 그룹 사람을 탓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사회 탓. 다른 나라를 통째로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중국 탓. 뭐 이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코로나 중국 탓. 그런 거죠. 중국 탓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인종 혐오로 바뀌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죠.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를 내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아 이거 그렇죠.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반복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내 이 불안한 상황을 남의 탓을 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조금 편안해지긴 하지만 그 간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좋아지거나 회복될 수가 없는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겠죠.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사실 그 두 가지 지금 남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인정받는 거 또 남 탓하는 거는 전 열심히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매 순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걸 골랐잖아요. 세 번째요. 아, 되게 많이. 예, 네, 세 번째.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어? 이거 나쁜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인세니티, 그 미친 짓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정확하게는 뭐,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뭐, 초기 증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게, 나도 모르게 또 잘하게 되는 게. 불평은 하면서 나서서 바꿀 생각은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전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거는 근데 포기. 포기는 되게 잘하고. 쉽죠. 네. 빨리 포기하면 막 행복해 이런 말도 있긴 있으니까. 이건 약간 중립적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 미래학자 중에 이제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미래가 불분명한 줄 아는데 사실 미래는 대체로 정해져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걸 그 다음 미래에도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바꾸지 않고 잘 보세요. 우리 세대, 저희 세대 지금. 네. 저희 세대가 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죠. 네. 그렇죠. 그 잘못했다고 생각 잘 못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안에서. 잘못해서 맞았다고요? 아니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못하고 그냥 그렇게 때리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맞는 게 맞는다고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죠.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죠. 그렇다니까요. 누군가가 나서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던 일들 물론 이제 저는 선생님들의 체벌은 저는 또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맞고 컸다. 예, 예, 예. 안 맞았으면 어땠을까? 맞을만 했다. 맞을만 했다. 안 더, 맞았으면 더 맞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나마 이 이렇게 안 됐다. 근데 가끔은 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거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도 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많아요. 그렇죠. 네. 많았죠.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어떤 그 판단을 회피하거나 내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한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그 집단 의식 자체가 우리가 그게 옳다고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네 번째. 네. 자, 네 번째. 우리가 바보처럼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길. 네 번째. 뉴스에서 정보를 얻는 것. 라디오 코리아가 되고 이런 말 하니까 죄송한데. 네, 사과하세요. 뉴스에서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 오롯이 뉴스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 뉴스. 네. 저녁 뉴스. 네. 네. 아니, 근데 뉴스에서 정보를 얻는 건요. 파산한 사람한테 재정자문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뉴스에서, 잘 보세요. 뉴스에서 공정한 정보를 기대하는 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죠, 그건. 네. 왜냐하면 뉴스는 방송국마다 논조라는 게 있고. 그렇죠. 보세요. CNN이랑 폭스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기사를 센세이셔널하게 다루는 경향이 또 있어요, 뉴스는. 네. 요즘에 또 점점 보니까. 더 편향성이 심해졌어요. 네. 어, 그런 것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그 경제와 관련된 네.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된 뉴스는 그거 보고 뭘 하면 다 늦는 거고 더 이상 뉴스라는 게 뉴스가 아닌 거고 네. 뭐 이런 게 그런 뉴스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도 네. 그 제가요 그 어떤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분을 아는데요 네. 하나도 몰라요. 아니 애널리스트 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예측이자 에이. 예측. 그랬으면 경제학자가 네.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측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맞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여기다가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관망을 하는 것들, 또는 네. 어떤 그 뉴스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식견을 실은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나한테 네.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보처럼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뉴스, 왜냐면은 네. 뉴스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게 인간 생존 본능을 자극하니까 뉴스를 네. 계속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데 네. 방송국은 좋은데 미국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테러랑 살인 사건이거든요. 네. 전체 뉴스의 50% 이상이에요. 예, 예. 근데 테러나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 1%도 안 되고요. 공포심만 조장한다. 네. 테러 관련 뉴스가 35%인데 테러 희생자는 0.01% 이하란 말이에요. 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 가면 다 뭐 총 맞아 죽는 줄 알고 이제 한국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그리고 입김도 또 뉴스에는 작용을 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뉴스가 그냥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뉴스에서만 듣는다면 문제가 있죠. 아.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면은 불안 심리가 가진 데서 있죠.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행복하기 어렵다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뉴스는 그냥 정치 뉴스 보시면 맨날 화딱 지내고 막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딱 뉴스는 라디오 코리아만 딱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더 이상 뭐 보지 마시고 네, 그런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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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취하기. 아. 술 마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알딸딸하면 기분 좋은데요? 그거잖아요. 술 마시는 게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간이 되게 미친 듯이 바빠지고 온몸의 세포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발암물질 중에 뭐 으뜸이 담배랑 술인데. 네. 자, 그런데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아까 알딸딸 둔하게 네. 만들어주니까 네. 또 없던 용기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육체의 스트레스를 더하는 거죠. 가중시키는. 네. 네. 술 마시면서 오늘 나온 것들을 우리가 다 해요. 주정하기 네. 시작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남 탓하고요. 네네. 뉴스에서 본 것들 얘기하는 거 그렇죠? 한 소리 그렇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렇죠. 네. 바뀌는 게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네. 네. 오늘 제목이랑 딱 맞죠. 바보처럼 네. 살면서 불행해지는 지름. 네. 술을 즐겁게 마시면 좋겠죠. 네. 네. 또 괴로워서 술 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길은 뭘까요? 이 반대로 하는 거죠.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는 것이. 내 멋대로 하고. 아 그렇게 보니까 행복해질 네. 것 같지 않네요. 그냥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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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기대하면서 즐거운 것처럼. 그렇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을 이제 막 꿈을 꾸면서 구름위를 다니면 걸으면서 네. 그때 행복한 건데 지금 당장 무일푼 돈 한 푼 안 들어와도 네. 네,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목표 의식이 있다는 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꼭 항상 돈이나 뭐 경제적인 사업일 필요도 없고요. 어떤 네.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모든 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오늘 원장님이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잘 네. 이거 네. 오늘 한번 적은 거 붙여놔야겠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네. 네. 바보처럼 살면서 불행해지는 길, 요거 잘 피해가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환자혁명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환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